안녕하세요. 저는 소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이소망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총 22개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18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인데요. 오늘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그린트레일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그린트레일 여행은 소백산 국립공원 삼각 한방 지원센터를 지나 달맞이길을 따라 올라오면 위치한 이곳 자연감성 지구에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숲속에서 오감활동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감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직은 흰 눈이 내려서 봄이 오진 않았지만 봄이 오길 기다리는 소백산에서 소백산 미호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미우와 함께 자연감성지구에서 오감체험활동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곳 소백산에는 봄꽃들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소백산을 대표하는 봄꽃을 소개할게요. 봄의 전령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의미해서 복수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소백산에서 매년 제일 먼저 봄을 알려줍니다. 복수초는 평소에 해가 없으면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데요. 햇볕을 받으면 얼음 속에서도 얼음을 깨고 황금빛을 내며 개화합니다. 여기에 작은 꽃이 있네요. 소백산의 두 번째 꽃을 소개할게요. 바로 바람꽃과 닮아서 이름 붙여진 너도바람꽃입니다. 너도바람꽃도 이른 봄에 피는데요. 지금 이 흰색 잎이 보이시나요? 사실 이 잎은 꽃받침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혹시 막대기 모양의 끝이 노란 것이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꽃잎입니다. 이 꽃잎에는 황색의 꿀샘이 있습니다. 꽃잎처럼 보이는 게 꽃받침이라니 신기하지 않나요? 꽁꽁 얼어붙은 소백산 계곡에도 봄이 왔어요. 우리 같이 청량한 물소리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새싹이 트고 꽃피는 봄이 오면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놀러오세요.